안녕하세요. 프로 기록러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초간단 토끼 리스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왕초보도 20분이면 만들 수 있고요. 재료비도 1,000원도 안 드는 아주 간단한 토끼 리스입니다. 올해 아기를 출산하는 지인이 있다면 아기방 소품으로 선물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종을 달아서 2023년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자영업하는 집에 선물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아주 초간단이고 만들고 나면 정말 예쁘니까 모두 다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색을 섞어서 사용할 건데요.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이 양말목은 같은 양말목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말목은 크기와 재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준비해 주시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아서 예쁘게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꼭 다 같은 걸로 한 10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말목을 준비해서 얘를 기둥줄이라고 할게요. 이 기둥이 되는 양말목에 새로운 양말목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어주셨으면 고리가 한 개, 두 개, 두 개가 생기죠? 이 두 고리를 이 기둥이 되는 양말목 위에서 겹쳐 잡습니다. 얘는 첫 코이기 때문에 한번 꼬아주셔야 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넣고요. 이렇게 반바퀴 꼬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말목 또 이렇게 겹쳐주세요. 그리고 기둥에 대는 양말목 위에서 겹쳐 잡고요. 첫 번째 코에 지금 검지만 걸려 있는데 엄지를 걸어서 같이 잡고 살짝 빼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검지만 걸리게 되죠. 그럼 또 다른 양말목을 쏙 걸어주고 엄지를 넣어서 집게를 만든 후에 앞에 두 고리를 잡고 빼줍니다. 이것만 쭉 반복해서 한 바퀴 돌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양말목 겹쳐 잡고 엄지 검지 넣어서 앞에 거 잡고 빼고 양말목 걸어서 엄지 검지 넣어서 잡고 뺀다. 요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양말목 쏙 걸어서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뺀다. 약간 비슷한 톤으로 해줄게요. 쏙 걸어서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뺀다. 자, 여기를 빙 다 둘러주는데요. 양말목의 개수는 양말목의 재질이나 크기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빡빡하게 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잡고 빼기. 또 양말목 쏙 걸어서 잡고 빼기. 자, 저는 색을 섞어서 끝까지 해주겠습니다. 사실 올해가 검은 토끼 해라고 하는데요. 검은색은 이 토끼를 만드는 데는 예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핑크톤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색을 섞어서 만드셔도 예쁜데요. 색을 섞을 때도 양말목의 크기가 최대한 비슷한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얘만 툭 튀어 있죠.
왜냐면 얘가 되게 두껍고 큰 양말목이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티가 안 나지만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납니다. 그런 것들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크기가 비슷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애초에 이렇게 색이 섞여 있는 양말목을 샀는데 그걸 지금 비슷한 걸 골라서 뜨고 있습니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 방문에 걸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핑크톤으로 만들지만 개성을 살려서 블루톤으로 만드셔도 예쁠 것 같고요. 아예 단색으로만 만드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방에 걸어줄 거라면 노란색, 이런 원색도 예쁩니다. 저는 파스텔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파스텔톤으로 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끔 몇 분은 이렇게 잡고 뺄 때 되게 세게 잡아당기고 얘를 굳이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떠주면 돼요. 넣어서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토끼리스는 어려운 버전도 준비했는데요. 새해 첫날이니까 쉬운 거 먼저 공유해드리고 어려운 방법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영상에 난이도가 높은 작품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그런 새로운 구독자의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쉬운 것도 올리고 어려운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는 너무 두껍네요. 이게 패턴을 가지고 뭐 핑크, 흰색, 주황색, 핑크, 흰색, 주황색 이렇게 해도 예쁘긴 한데요. 저는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어울릴 것 같은 색을 위주로 이렇게 걸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거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걸고요. 빡빡하게 하려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서 계속 칸을 더 만들어요. 더 만들어서 걸고 뜨고 또 칸을 만들어서 걸고 뜨고 또 살짝 더 벌려서 걸고 뜨고 하나만 더 해줄게요. 이렇게 벌려서 걸고 뜨고. 자,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이제 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기둥줄 만드는 방법 아시면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코 바로 앞에 처음 시작했던 코 있죠? 여기에 양말목을 두 번 감아서 걸어줄 거예요. 여기 위에서 보면 네 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양말목 쏙 집어넣고요. 손에 걸려있는 이 마지막 코는 여기 뒤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또 겹쳐 잡으면 네 줄이 됩니다.
여기에 또 두 방 감은 양말목 쏙 넣어주고요. 또 두고리가 생기죠. 얘 위에서 맞잡으면 또 네 줄이 됩니다. 그러면 또 두 방 감은 양말목 쏙 집어넣고 위에서 맞잡고 또 두 방 감아서 쏙 집어넣고 위에서 맞잡고 이걸 반복하셔서요. 내가 원하는 토끼 귀의 크기가 될 때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너무 작죠? 조금 더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복하고 귀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양말 몇 개 썼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썼습니다. 자, 이 두고리를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코에 걸려 있죠? 그 바로 옆에 위에서 봤을 땐 네 줄이고요. 그 옆에 양말목을 하나 쏙 걸어주고요. 두고리가 생기죠. 뒤에는 여기 고리, 앞에는 여기 고리를 넣습니다. 쏙 집어넣고 여기에는 쏙 집어넣고 자, 저는 계속 여기가 지금 앞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여기가 뒤인 이유가 아까 양말목을 얘를 마지막 코를 걸어줄 때 뒤에 걸었기 때문에 앞에서는 귀만 있고요. 뒤에서 이렇게 티가 나거든요. 여기가 앞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와 있는 이 고리를 뒤에는 빠지지 않게 손가락을 걸어두고요. 다시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빼주세요. 뒤에서 이 두 고리가 만나죠? 한 고리에 한 고리 넣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감춰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감추냐? 얘네들을 잡아서 쏙 집어넣고 이렇게 두 줄씩 잡아당겨서 쏙 집어넣고 하면서 이렇게 쭉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코바늘 있으면 편하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코바늘 하나는 마련해 두세요 하는데요. 만약에 코바늘이 있으면요. 이렇게 여러 개를 쏙쏙쏙쏙 지나서 넣고 한 번에 이렇게 쉽게 감출 수가 있어요. 좋죠? 여러분 또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한 개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 사세요. 요렇게 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여기 9개 썼으니까 똑같이 9개 준비하셔서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걸어줄 거예요. 자, 특별히 몇 칸 뛰어넘고 걸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고요. 그냥 내가 걸고 싶은 위치를 잘 잡으셔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토끼 귀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원해요 하시는 분은 바로 옆에 붙어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난 좀 떨어진 게 좋아요 하면 조금 떨어뜨려서 달아주셔도 됩니다. 전 살짝 붙어있는 게 귀엽기 때문에 두 칸 뛰어넘고 그 다음 코에 두 번 감아서 쏙 집어넣고요.
위에서 맞잡고 또 두 번 감아서 쏙 집어넣고 위에서 맞잡고 이렇게 아홉 개 한 후에 아까랑 똑같이 마무리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끼 귀 모양이 될 때까지 양말목을 써주면 되기 때문에 저와 다르게 뭐 10개를 쓸 수도 있고 8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9개입니다. 제 오늘 목소리가 좀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게 다 나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 구독자님과 좀 그 래포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목소리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걸었으니까 그 바로 옆에 양말목 쏙 걸고요. 두 고리에 이쪽 고리 한 번. 여기 앞고리에는 여기 앞에 고리 쏙 집어넣고 여기가 앞이잖아요. 앞에 있는 이 고리를 나왔던 코에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면 뒤에서 만난다. 그러면 한 코에 한 코 넣고 쭉 잡아당긴다. 그리고 감춘다. 코바늘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감춰주고 코바늘 있는 사람은 코바늘로 조금 더 쉽게 감춘다. 다 집어넣고 이렇게 약간 모양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 만약에 아기방에 달 게 아니라 새해 선물로 하실 거면요 도어벨로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종을 달거나 이렇게 종을 달아서 도어벨로 만들어주시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고요. 아기방에 달면 이 종소리 때문에 아기가 울 수 있기 때문에 리본 같은 거 있잖아요. 리본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벽에 어떻게 걸어요? 하시는데 사실 그 걸 곳이 있으면 이 고리를 안 만들고 여기를 그냥 살짝 걸쳐주시면 잘 걸려요. 근데 고리가 굳이 필요하신 분은요 양말목 하나를 두 번 감아서 얘를 뒤집은 채로 이렇게 고리가 걸면 좋을 위치에 걸고요 한 고리 한 고리 넣어서 쭉 잡아당겨서 마무리 해주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얘 없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그냥 걸어도 걸립니다. 자, 이렇게 리본 달아도 귀엽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아기를 출산하는 집에 아기방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렇게 토끼 리스를 선물하셔도 좋고요. 도어벨로 만드셔서 그냥 올해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